찍고 있어? 오늘 출고할 차량은 저희 여기 보시다시피 4시리즈 그랑 쿠페. 4시리즈가 원래는 저희가 투도 쿠페 형태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퍼스트 에디션을 시작으로 문 4짝짜리 그랑 쿠페로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규 모델 출시 전에 이제 온라인 샵을 통해서 퍼스트 에디션은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간단하게 그 특징들을 알아보고 출고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뒤에가 또 위험하다니까, 진짜로. 알았어, 난 그쪽 간 것 같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운전을. 나도 뭐 안전 운전 하다 보니까. 광각으로 하면 안 돼. 비율이 많이 달라져. 아, 괜찮아. 나 짧게 나와도 돼. 응. 오늘 법인 대표님이 골프 새로 배우신다고 하셔서 특별하게 골프백이랑 포일매트랑 우산, 그 다음에 액세서리들 조금 챙겨봤어요. 그래서 쿠션까지 해서 다 챙겨드렸고 선물 많이 챙겨드려야 좋아하시니까. 자, 일단은 4시리즈 그랑쿠페 정규 모델이랑 뭐가 다른지 설명해드리면 프론트에 보시면 라이트가 지금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0i 시리즈에서는 거의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퍼스트 에디션에 들어갔는데 요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쁜데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다는 점, 히든이 그릴이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된 점. 근데 이거는 지금 정규 모델에는 블랙으로 될지 일반 크롬으로 들어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퍼스트 에디션이라 지금 블랙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원래 BMW의 특징은 캘리퍼가 블루 캘리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레드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되도록. 많은 저희 딜러 분들도 혹은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레드 캘리퍼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BMW가 레드를 쓰다니 이러면서. 원래 레드는 항상 고성능 차량에만 들어갔었던 컬러라 좀 유니크한 것 같고, 이번 그랑 쿠페 이거는 퍼스트 에디션만의 특징은 아닌데 이 도어 캐치 부분이 거의 평면 형태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손을 넣고 당기면 이렇게 열리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도 더 좋긴 하겠지만 보시면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해서 공기의 흐름까지 생각하는 그런 BMW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후면부는 뭐 큰 특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에디션만의 큰 특징은 없고 안에 내부 편의상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죠. 자, 일단은 모카 시트로 출고가 되고요. BMW의 반자율 시스템, 왼쪽에 보면 반자율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까지 도와주는 거의 BMW에서 최고 사양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갔어요. 전동 트렁크도 이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근데 요거는 BMW 그냥 아예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4시리즈 그랑쿠페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정규 모델에는 그냥 하이파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BMW 온라인 에디션에는 하만카동 들어가 있다는 특징. 여기 시트 한번 찍어주세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M 전용 시트.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랑 네이비, 그 다음에 레드 스티치가 들어있는. 정리를 해드리면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레이저 라이트,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하만카돈 스피커, 그 다음에 M 시트 벨트. 그리고 지금 외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알 수는 없지만 타이공아의 기본 정규 모델이 아닌 저희 온라인 에디션은 저희 서스펜션이 한 단계 윗급으로 들어가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노면 상황을 조금 더 잘 파악하고 할 겁니다. 요번 컬러 어떠세요? 이게 그레이 컬러인데 약간 블루 계열에 띄는 이제 그레이라 M 브루클린 컬러라고 해서 4시리즈 그랑쿠페에서 이제 저희 메인 컬러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엄청 괜찮더라고요. 일단 대표님 저한테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아, 먼저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그 BMW 이전에 타 브랜드 네. 벤츠사를 타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벤츠에서 BMW 오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계기 아니고선 이제 오시지 않거든요. 근데 오신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원래 네. 이제 420i 쿠페를 생각을 투도어를 생각을 네. 하다가 이제 포도 원래 그랑쿠페도 좀 관심이 있긴 있었는데 네.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확실했던 거는 네.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외제차 타는 친구들이 좀 네. 많은데 네. 다들 이제 BMW 탄 다음부터는 보통 BMW를 네.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냥 차라리 돌아가지 말고 그냥 한번 타봐라, 속눈썹 치고 타봐라. 그쵸. 이렇게 설득을 참 당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선택을 좀 하게 됐고요. 사실 대표님 뭐 주행 시승이랑 이런 것도 안 해보고 타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정말 그냥 주변 디자인 추천. 하나 보고 딱 결정했죠. 그러게요. 아마 요번에 온라인 에디션이라 이게 옵션이 정말 좋거든요. 뭐 반자율 주행, 뭐 서라운드 뷰 이런 모든 옵션이 들어가서 아마 타시면서 네네. 정말 뭐 가성비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가성비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운행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뭐 제가 좀 도움 드릴 만한 일들이라든가 뭐 차량 궁금점 타시다가 갑자기 급한 일 생겼을 땐 연락 편하게 주시면 네. 제가 언제든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